선생님 죄송해요. 내일 학교에 장학사 오신다고 그거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요. 비밀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일단 제 방에 들어가 계세요. 아, 오늘은 저번에 공부했던 거 쪽지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하고 계세요. 공부하랬더니 교세 문제 풀었어? 검정고시 치겠다고 공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조르던 불타던 의욕은 어디 가고 교세 문제? 으이구 뭘 또 이렇게 이쁘게 자냐. 다른 사람 몰래 사진 찍는 거 범죄입니다. 안 잤어요? 잠꼬대야 뭐야? 자는 사람 몰래 뽀뽀하는 거 그것도 범죄입니다. 저 아닌데요? 저 그럴 생각 탈 것만큼도 없었어요. 다른 사람 몰래 앉는 거는 괜찮습니다. 네? 근데요 아버님, 이사 간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? 애들 전학 얘기는 또 뭐고요? 오늘은 질문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, 안 그래도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시험도 보지 말고 조금만 이러고 있다 갈게요.